안녕하세요. 초보 탈출 김선생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, 그리고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내가 스스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에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사실 크게 얻어가실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보험, 자동차 보험, 운전자 보험이라는 그 얘기만 들었을 때 아 이게 뭐야? 도대체 뭐야?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되고 운전자 보험은 또 뭐야? 아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오늘 영상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.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 자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, 자동차 보험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동차 보험, 자 이 이름들을 보시면 자동차 보험이라고 해서 뭐 대인대물, 자상, 자손, 자차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서 아 저게 도대체 뭘 해주는 거고 뭔데 잘 모르겠어,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오늘 설명 들으시면 간단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가입하시는 것까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. 자 보험의 이름, 자 보시면 자동차 보험입니다. 차보험.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보험입니다. 자보험.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? 이건 차에다가 가입하는 거고요. 운전자 보험은 사람이 드는 겁니다. 그래서 내 차에다 가입해주는 게 자동차 보험이고 나한테, 운전하고 있는 나한테 드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입니다.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이라는 거는 가입되어 있는 딱 특정 차량, 내가 가입해놓은 차 보험을 가입해놓은 이 차에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고요.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나한테 드러났으면 내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를 드리면 그럼 운전자 보험으로 다른 차 운전하다가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는 운전자 보험만 갖고 있어도 되겠네 하는데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자, 근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. 이 두 가지의 보장 내용을 보시면 단순하게 아 운전자 보험은 이거고 자동차 보험은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가입을 해야겠구나,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가입 안 해도 되겠구나, 이건 해야겠구나 하는 거 판단이 스스로 서실 겁니다. 자.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고 났을 때 상대방 차, 사람, 내 차, 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게 자동차 보험입니다. 그 차로 인한 사고, 보험을 가입해놓은 그 차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이 차와 이 차의 과실을 따져서 내가 가입해놓은 보험과 자동차 보험과 사고가 난 상대 차량의 보험, 가입해놓은 보험의 과실을 따져서 서로서로 보장을 해준 게 자동차 보험인데 그럼 자동차 보험 먼저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. 오늘 말이 좀 빠릅니다. 빨리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. 자, 자동차 보험 내용에는 가장 크게 요 네 가지입니다. 네 가지. 뭐 추가적인 특약에 대해서는 이따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. 이 네 가지. 첫 번째 대인이라고 돼 있습니다. 대인. 이게 뭐냐면 대인, 사람인 자입니다. 상대방,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, 내 차로 상대방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,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보장해 주는 내용이 대인 특약입니다. 그리고 대물 특약. 이게 물입니다. 물. 물질적인 거. 차뿐만이 아니라 건물을 부딪혔다거나 뭐를 부셨다거나 상대방의 다른 물건을 부셨다거나 하는 그 물건을 물질적인 보상을 하는 게 대물입니다. 그럼 일단 자동차 보험에 대인과 대물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. 사고가 났을 때 내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 사람이나 혹은 물질적인 거를, 차를, 건물을, 뭐 다른 오토바이든 뭐든 물질적인 거 피해를 줬을 때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대인과 대물입니다. 그건 이거는 한도 내에서 뭐 얼마 가입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오늘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. 그거는 디테일한 부분은 직접 찾아보셔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보실 수 있는 거니까 요 이름만 아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와서 상대방 해줬으면 나도 보장받아야 되니까 자차, 자기 신체 손해라고 해서 자손, 자상, 내 몸에 관한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자기 신체 손해와 자기 신체 상해,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. 자기 신체 손해라는 특약으로 가입을 하시면 내가 다친 등급, 상해 등급을 따져서 그 특정 약정 금액을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고요. 자, 상해라고 해서 신체 상해라는 특약으로 가입을 하시면 두 개 다는 안 됩니다.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. 상해라는 특약으로 가입을 하시면 말 그대로 내가 다친 거에 대한 거를 보상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뭐 이거 디테일하게 보험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설명할 때 보면은 자기 신체 손해보다는 상해가 훨씬 유리합니다. 상해로 가입하세요 하는데 특약 가입 비용이 아주 약간 비쌉니다. 그 비싸다고 해서 아 비싸니까 이거 싼 걸로 할래?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주 조금 비싸기 때문에 다들 저도 마찬가지로 자기 신체 상해로 가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 자차, 말 그대로 자차입니다. 망가진 내 차 보장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가입할 거냐 말 거냐, 이 가입 유무에 따라서, 차종에 따라서, 이 가입 유무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 가입하는 보험 금액이, 보험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.
그래서 차가 많이 낡은 차를 타고 굳이 나는 이거 사고 나고 망가지면 차 버려버릴 거야 하시는 분들은 자차에 가입을 하지 않죠. 그럼 보험료가 굉장히 싸게 나오는데 신차 구매하셔가지고 자차 완벽하게 100% 자차 이렇게 들어놓으시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보험료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자차입니다. 자차. 자차 뭔지 아시죠? 내 차 망가졌을 때 보장받는 겁니다. 내 과실이든 상대방 과실이든 상관없습니다. 뭐 그거에 상대방 과실이냐 내 과실이냐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뭐 면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자동차 보험은 내가 차를 사고를 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상하는 이 네 가지 대인, 대물, 자차, 자기 신체 이렇게 네 가지를 가입을 하는 게 자동차 보험입니다. 그래서 이 이외에도 특약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. 뭐 긴급 출동 서비스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가입을 하실 때 어플 여셔가지고 다이렉트 어플 여셔가지고 보험사는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. 다 이것저것 해보시면 보험료 차이가 조금씩 나기 때문에 그냥 제일 싸고 괜찮은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어플 다운받으셔가지고 어플에 들어가서 이거 세팅하시다 보면 이 이외에 뭐 긴급 출동 서비스든 뭐든 이런 특약들은 그냥 그 글자 제목만 읽어봐도 아 그럼 이건 이런 혜택을 주는 특약이겠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요거 네 가지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.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 차에다 가입하는 보험이고 주 특약이 요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해되셨죠?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와서 운전자 보험입니다. 운전자 보험 말 그대로 운전자 사람한테 드는 보험입니다. 이거는 내가 들어서 내가 이 운전자 보험을 갖고 있으면 내 차뿐만이 아니라 어떤 차를 운전을 하던 내가 운전자 입장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특약인데 보상을 해주는 보험인데 이 특약 내용들을 보면 자 간단하게 보험료만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항상 그래요. 1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의 주 특약은요 이렇게입니다. 사고 처리 지원금, 벌금, 변호사 선임 비용 이게 뭐냐면 운전자 보험의 본질적인 역할은요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어떤 사고를 낼지 모르죠. 사고라는 거는 내가 정해놓고 요만큼만 부셔야지 상대방 요만큼만 다치게 해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사고를 내는 게 아닙니다. 사고가 나다 보면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뭐가 추가적으로 이 자동차 보험에서 이 보상이 되지 않는 어떤 게 발생을 하냐면 형사처벌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.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서는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간단하게 나오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. 형사처벌 단순하게 뭐 12대 중과실 사고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여 대 중과실 사고 그리고 상대방을 좀 많이 다치게 했을 때 그 진단 주수에 따라서 형사 합의를 따로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. 형사 합의를 안 보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고를 냈을 때 보장을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입니다. 그래서 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해서 뭐 합의금 같은 거에 포함이 됩니다. 그리고 벌금 형사 벌금 내겠죠. 내가 사고를 내서 벌금 합의금 이외에 나라에다 내야 되는 사고 내가 이 나라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런 사고를 냈습니다. 죄송합니다 하는 벌금을 또 내셔야 됩니다.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 다음 세 번째로 이게 사건이 좀 커지거나 뭐하거나 하면 재판에까지도 갈 수 있어요. 그랬을 때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을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입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? 자 그러면 내 운전자 보험을 뚜껑을 딱 열어갖고 증권을 봤더니 이거 이 외에 뭐가 막 들어가 있습니다. 뭐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. 요즘에는 뭐 그런 특약들이 있죠. 어린이 보호구역, 스쿨존 사고에 대한 보상도 있죠. 스쿨존 사고 뭐 요즘에는 민식이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쿨존 사고 보상 특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이외에도 넣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. 그런데 그 이외에 거의 대부분의 특약들은 단순하게만 설명드리면 뭐냐면 손해보험에서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는 내 몸을 보장받는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 보험, 운전자 보험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에 관련된 특약들입니다. 이해되시죠? 그걸 이 운전자 보험에다가 막 넣습니다. 골절 진단금, 상해 부상 치료비 뭐 이런 것들을 잔뜩 막 집어넣어서 보험료가 비싸지는 개념입니다. 그러면 이 특약들을 꼼꼼하게 보고 나한테 필요 없는 특약 혹은 나는 실비보험, 생명보험, 뭐 종신보험 이런 거에다가 특약 빵빵하게 넣어 놓으셨다면 이거 다 필요 없겠죠, 사실은.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딱 필요한 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운전자 보험의 원초적인 역할 이것만 딱 체크하셔서 1만 원 정도 선이 가장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내 보험은 2만 3만짜리가 무조건 해지해야 되겠네 하지 마시고요. 만약에 그런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다면 특약을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. 보시고 나한테 이게 꼭 필요한 거라면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지만 이거 뭐야 내가 다 갖고 있는 것들이고 나 보장 이렇게 해도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보장받기도 힘들고 별로 필요 없는 그냥 내 신체에 대한 보험들이네 하시면 다시 재가입을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. 얘는 이해되셨죠? 자,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.
뭐가 뭐지? 오늘 영상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돼 말아야 돼, 가입을 해야 돼 말아야 돼, 특약 뭐 어떻게 넣어야 돼 고민하지 마시고요. 어플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요 내용만 가지고 직접 설계도 해보시고 금액 산출을 해보시다 보면 아 보험이 이렇게 되는구나, 나한테는 보험료가 이만큼 나오는구나, 내가 타는 차는 보험료가 이만큼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 정도는 우리 초보험자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야 내년에 또 갱신할 때는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보험 가입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. 자동차 보험은 요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. 가입을 하지 않으면 벌금까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요. 나는 보험 안 들고 탈 거야, 아마 이런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.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큰일 납니다. 그리고 운전자 보험, 의무는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저는 가입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, 이 정도만 설명해드려도 스스로 알아서 하실 수 있겠죠? 자,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